내년 경기 침체 전망 속에 기업들의 신용등급 줄하향 우려가 가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 우려가 부각된 건설업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철강, 유통, 게임 등 전방위적으로 신용등급 하향 압박이 거세지는 형국입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최근 포스코의 장기 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하향 조정했고, 롯데하이마트의 장기 신용등급 전망도 이달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렸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는 건설사뿐 아니라 건축 장식자재 등 관련 기타 업종의 신용도에도 하향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